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태죽입니다. 제가 오늘 이 물안경이랑 스노클 사용하는 방법을 좀 구별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물안경은 평소에 수영하실 때 끼시잖아요. 말 그대로 물 속에서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코랑 입으로 같이 호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 스노클 사용 방법인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코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코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걸 꼈을 때는 언박싱이에요. 겨드랑이 보실게요. 이거는 그리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수경은 보통 줄을 맞춘 다음에 끼잖아요. 이거는 끼고 나서 이 줄을 땡김으로 해서 맞춰요. 옆에 줄을 이렇게 땡김으로 해서 길을 맞추고 다시 뺄 때는 옆에 이렇게 하면 다시 늘어나고. 수경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사이즈에 맞춰놓고 그냥 끼는 건데 그게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입에 무는 건데 입으로만 숨을 쉬시는 거거든요. 이런 계곡이나 바다, 깨끗한 바다에서 수영하실 분들 말고 그냥 이렇게 구경, 물속 스노클링이라고 하거든요. 일시정지, 일시정지.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입에 물 수 있게 마우스피스처럼 되어 있거든요. 코도 막혀 있어요. 자,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한번 보실게요. 물속에 들어가면 여기 물이 차기 때문에 이걸 빼주셔야 돼요. 푸 하는 힘으로. 코로는 숨을 쉴 수 없어요. 보셨죠? 입으로 물을 세게 불어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로 드릴 하실 때 숨 쉬는 거 안 하셔도 영법이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유형, 평형은 숨 안 쉬는 게 없으니까 자유형, 접영 보여드릴게요.
접영은 웨이브 때문에 물이 좀 들어가는데 자유형은 할만했고요. 빼실 때도 옆에 옆에 여기 이렇게 늘리셔가지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스노클 아쿠인 제품이고요.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아 그리고 저기도 한번 찍어주세요. 저분들도 이렇게 수영 잘 못하시는 분들도 피시고 할 수 있거든요. 스노클 수영이랑은 좀 다른 어떤 매력이 있다는 거. 코로는 숨쉴 수 없고 요즘에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수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방금 손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센터 스노클도 있고, 아무튼 이런 리뷰 영상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